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저희가 PPT, 파워포인트 자동화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하시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주식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것을 엑셀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종목별로 PPT, 파워포인트에다가 그 엑셀 파일의 결과 값들을 또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코드를 설명하는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소스 코드는 후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정리를 하면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stock.txt라고 하는 파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의 10개 종목을 나는 좀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뭐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파이썬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제 stock.txt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가져오고 싶은 10개의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위 한 10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죠. 상위요. 근데 요 종목들을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우선은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던 아니면은 뭐 펀드 같은 거나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종목의 코드 정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정보를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에서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엑셀이라고 하는 요거를 폴더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없으면은 요거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 주가 정보를 가져오는데, 사실 주식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뭐 야후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네이버 쪽에서도 이렇게 API 파이낸스 네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달값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것을 이제 조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2023년에 2월달하고 3월달 정도 약 한 2주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조회를 했고, 타임프레임 같은 걸 뭐 데이, 위크, 먼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선택을 해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종목별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 작업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후에는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있는 이 그 주식 요 심볼 정보들을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는 이제 PPT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PPT 생성하는 방법들은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은 좀 더 기초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PPT를 생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정보하고 네임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정보에 저희가 심볼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 심볼 정보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면 LG전자 코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조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회했던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URL 주에서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 파라미터에 정의했던 정보들을 조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데이터 정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정보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묶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보들이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고문으로 돌렸기 때문에 처음 정보 위에 상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열 개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여러 곳에 찾아보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조금 얘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죠. 한번 이 결과값들을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우선 이 아래까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는 좀 뒤에 살펴보고,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이제까지 정보들을 동작을 시키면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가 이제 종목 코드에 대한 엑셀 파일로 이름을 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그렇게 저장을 해두라고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네이버 API를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빠르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시각화를 한다. 뭐 이렇게 오토적인 그런 자동 업무들을 문서들을 작성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외국인 소진율이나 시가 고가 이런 정보들인데, 이런 외국인 소진율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파이낸스 정보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PI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이버가 이제 증권 이 정보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진율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조회할 때도 이 개발자 도구로 보면은 이제 API를 이용해가지고 JSON 파일로 결과값들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API 정보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쪽에서 이제 API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된다. 나중에 이제 동종 업종의 이제 퍼정보나 이런 것들도 뭐 만약 없다, API 정보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을 이용해가지고 또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웹 크롤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씩 가져오려고 했는데, 요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API로 차라리 가져오는 것이 더욱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엑셀 파일은 금방 제가 봤듯이 심볼 이름 정보들로 저장을 하게 되고, 파이낸스 엑셀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정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하죠. 요 부분은 우리가 결과값들을 지금 안 봤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봤을 때마다 슬라이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정보는 시세 정보,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이름 정보를 가져서 시세 정보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결과값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스톡이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이제 묶어서 저장을 하게 될 것인데,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냐면은 이 PPT가 이제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실행했던 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만들어진 거고, 3월 2일자 정보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아니구나. 2월 20일 정보부터 그다음 우리가 조회했던 3월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이 표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PPT 거의 속성 정보에서 이제 글씨 크기를 수정을 한다거나 표를 이제 맞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파이썬 코드로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저도 그것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소스 코드가 너무나 좀 복잡해져 가지고 요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만, 우리가 원하는 표만 추가가 됐다. 뭐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자동화해도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더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요. 자,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시세 정보들이 정보들을 이렇게 애드 슬라이스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정보죠. 이 테이블 정보들을 들어갈 때도 전번 시간에 저희가 테이블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좀 이제 속성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레프트, 탑, 위드, 헤이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로우 값과 콜론 값들도 스탁 쪽에서 가져와서 예, 그 정보들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번에 했던 거하고 뭐 똑같다. 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속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폼을,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이죠. 그 양식들을 테이블을 일정하게 규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거기에 정보들을 0부터 이제
집어넣어서 헤더 정보들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그문을 통해 가지고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됐죠. 좀 확장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그문, 전체적인 포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슬라이드가 10개의 데이터들이 다 추가가 돼서 stock.pptx로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죠. 한 가지는 네이버에 있는 API를 이용해서 주식 정보들을 자동으로 가져온다.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엑셀 파일로 각각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것들을 또 PPT로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좀 묶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동화 업무라는 것을 더 추가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이제 결과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매일 담당자들한테 나는 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메일이나 그런 것들을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슬랙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이제 팀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싶다. 매일매일 일을 보고처럼. 그 다음에 슬랙이라고 하는 도구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난 채팅방에다가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API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은 괜찮은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업무들이 좀 더 편해질 겁니다.